모발 이식 이후 7일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발 이식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모발 이식 이후 7일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이식 이후 1일차 바로 다음 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오셔서 샴푸를 받아야 됩니다. 직접 샴푸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샴푸법이 따로 있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 지문 샴푸가 아닌 거품 샴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거품 샴푸는 이 손 위에 샴푸를 조금 짜서 거품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거품을 이식한 부위에다가 톡톡 바르는 듯이 툭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온수로 헹구는 방식을 거품 샴푸라고 하는 거고요. 요 거품 샴푸를 2주 동안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 2주냐? 2주 동안 이제 딱지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생긴 딱지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지문 샴푸를 하면서 떼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억지로 떼어내면은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피가 나면서 생착되기 전 모발들이 같이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이식 부위를 다른 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물질들, 그런 이제 세균 감염이 올 수가 있고요. 또한 부딪히면서 이식된 모발에 상처 또는 아예 모발이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목을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눌리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지를 잘 해주기 때문이고요. 이마 부위가 부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술 이후 한 3일? 4일 그 정도부터 많이들 붓기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음찜질, 얼음팩을 사용하시면 붓기를 가라앉히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피부 발적, 빨개지는 거, 이런 것들도 얼음찜질 또는 처방약들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다음날 그리고 3일차까지는 조금 이제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가렵고 따갑고 그리고 이식한 부위가 욱신거리거나 이식 부위가 빨개지는 등 이런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집니다. 다만 통증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를 드시면은 통증도 굉장히 많이 나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식 후에 생착 스프레이를 같이 드리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후 3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 생착 스프레이를 사용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생착 스프레이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나는 수술 결과가 무조건 더 좋을 거야 이러지는 않습니다. 요 생착 스프레이는 30분에 한 번 정도를 뿌리시면 되고요. 보통 수술 이후 3일 정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무실 때 굳이 뿌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그냥 주무시면 되고 이제 깨어나 있는 시간 동안 30분에 한 번씩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모발 이식 후 7일차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유튜브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